이니스프리 젤 네일을 구입했어요. 지금 이니스프리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. 젤 네일을 7개를 사면 이 젤을 구울 수 있는 램프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젤 네일과 램프를 구입했습니다. 먼저 필요한 거는 베이스 코트랑 젤 리무버, 그리고 젤 클렌저, 젤을 닦아내는 클렌저랑 원하시는 컬러 구입하시면 되고요. 저는 또 모양을 찍을 수 있는 예쁜 도트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 정도 샀더니 샘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. 팩도 주시고 뭐 기초 이렇게 많이 주셨답니다. 예쁘게 손톱을 해볼게요. 손톱을 푸셔로 밀어서 큐티클을 정리합니다. 큐티클을 푸셔로 밀어서 네일 가위로 손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.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베이스 코트를 발라줄 텐데요.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굽는 게 있고, 그냥 베이스 코트를 발라서 말리는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굽는 거를 구입을 못했어요. 품절이 돼서. 오늘은 베이스 코트를 발라서 말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먼저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세요. 큐티클을 정리한 손바닥에 베이스 코트를 한 번씩 다 발라주세요. 베이스 코트를 발라야지만 손톱에 손상이 별로 없답니다. 저도 젤 네일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베이스코트를 완전히 말려주세요. 코트를 완전히 말랐으면 이제 컬러를 칠해볼게요. 저는 컬러를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쓸게요. 구울 때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네 손가락만 먼저 바른 다음에 번갈아서 반대쪽 네 손가락, 그 다음에 엄지를 두 개를 같이 구우시면 돼요. 이렇게 네 손가락 먼저 바른 다음에 제일 램프에다 넣으시고요. 버튼을 누르시면 딱 40초가 설정이 돼 있어요. 40초가 끝나면 자동으로 램프에 불이 꺼진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불이 꺼졌어요. 다 구워진 거예요. 굉장히 간단하죠? 이렇게 다 구워주셨으면 클렌저를 가지고 한번 싹 닦아주세요. 클렌저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위에를 닦아주시고요. 한번더 발라주세요. 색감이 이쁘게 나도록 한번더 바르겠습니다. 두번 바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안에 넣으시고요. 버튼을 눌러주세요. 두번 굽는 거예요.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왼손 네 손가락, 오른손 네 손가락, 그 다음에 엄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한 번, 두 번을 반복해 주시면 컬러가 끝나는 겁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끝났어요, 두 번. 이렇게 40초씩 두 번만 하면 완전히 구워져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젤 클렌저를 묻혀서 여기 덜 굳은 거는 이렇게 닦아줘요. 한 번씩 더 닦아냅니다. 이렇게 닦아내시고 탑젤을 바르신 다음에 한번더 구워주시면 돼요. 두번 컬러를 발라줬고요. 두 번째 바를 때는 한번더 구울 때한번더 구워주세요. 큐어링을 한번더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탑젤을 위에다가 발라주세요. 탑젤을 바르고 나서 큐어링을 두번 해주는 겁니다. 버튼을 눌러서 한번더 말리고 한번더 말려주세요. 두번 말려주시면 끝이에요.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로 닦아내시면 젤 네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너무너무 간단해요. 이렇게 탑젤을 발랐고요. 다시 한번 큐어링 해줄게요. 큐어링 시간이 40초더라고요. 굉장히 짧아요. 짧은 시간에 구워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탑젤을 바른 다음에 큐어링을 한번더 해주세요. 두번 큐어링 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손가락을 네 손가락 하신 다음에 반대쪽 네 손가락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엄지 두 개를 같이 해서 세 번에 완성하시면 됩니다.
이게 아주 작고 앙증맞으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더라고요. 한 번에 끝났어요. 한 번 더 할게요. 타이머가 끝나면 자동으로 불이 꺼져요. 4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탑재를 바르고 두 번 큐어링 하는 중입니다. 두 번 큐어링 끝나면 불이 꺼져요. 꺼지면은 완성이 다 된 거예요. 그러면 반짝반짝 윤이 나요. 그럼 마지막으로 클렌저로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이에요. 여러분도 집에서 이쁘게 네일 젤 네일 해보세요. 모두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 예쁘게 젤 네일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세요. 탑을 지워볼게요. 화장솜을 자동 분해로 자릅니다. 자르시고요. 리무버를 젤 리무버를 듬뿍 발라서 손톱에 올려주세요. 듬뿍듬뿍 발라서 손톱에 올려주시고 호일로 감싼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감아주세요. 이렇게 싸매고 감아주신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면 젤 레일이 잘 떨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젤 레일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.